지난해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던 LH가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1년간의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4대 혁신 방향 추진 결과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내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LH 혁신위원회가 1년여간의 혁신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LH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조직 내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혁신위는 내부 통제 강화, 경영관리 강화, 업무체계 혁신, 국민소통 강화 등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조직 정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보유 부동산 신고와 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또 사업지구 부동산 전수조사와 임직원 보상 배제, 준법 감시관제 도입 등 상시적 감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관 특혜 의혹과 매입 심사 부정 등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 공모 등 절차 심사위원을 전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투명성 구축을 위해 현장 감독 권한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행위자는 상위직 승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투기 행위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보수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등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올해 임금 피크 기간 단축을 통한 가용 인력 확대,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을 시행해 성과내는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나 부동산 신고 등록 시스템 구축 등 중요하고 시급한 60개의 과제는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VOC 빅데이터 분석 등 나머지 이제 28개 과제는 시스템 구축이나 또 이해 관계자 협업 등을 통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LH는 혁신위 활동 1년을 맞아 구체적인 추진 성과를 올 상반기 내 공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